안녕하세요. 세대입니다. 벌써 또 한 주가 이렇게 지나왔네요. 아, 어제 뭐 비가 엄청 많이 내렸는데, 엊그저께죠? 금요일날. 다들 뭐 잘 대비하셨나 모르겠네요. 이제 장마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시작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뭐, 지난 시간까지 이제 와이파이 모드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SD카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있으시다시피 SD카드 모듈을 좀 제가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중국 강좌로 좀 진행을 많이 이제 했는데 지금 거의 다 했거든요. 지금 몇 개 안 남았는데 이번 달 말쯤이면은 이제 고급 강좌로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고급 강좌로 넘어가면 지금까지 했던 거를 좀 이렇게 응용을 해서 좀 뭔가 이렇게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고급 강좌는 짧게는 안 끝날 것 같고, 아마 뭐 짧으면 1-2주? 뭐 길면은 뭐 3-4주 정도로 해가지고 좀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아이템들을 좀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뭐 일단은 그러면은 오늘 할 SD카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소리가 너무 큰가? 일단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건데 요건 이제 아두이노 모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SD카드 모듈인데, 이게 좀 유명한 쉴드 모듈 중에 하나예요. 요거 쉴드 모듈 중에 하나인데, 일반 SD카드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SD, SD카드 종류가 있는데, 그건 제가 좀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두 종류를 쉴드 모듈로 이제 간단하게 장착해서 쓸 수 있게 돼 있고요. 요거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썼던 방식으로 따로 이렇게 돼 있는 모듈입니다. SD카드 모듈.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SD카드 모듈이 SPI 통신을 통해서 읽고 쓰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듈 종류는 좀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몇 종류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더라도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두이노에서. 그리고 요건 이제 마이크로 SD 제가 준비해 놨거든요. 제가 따로 가지고 있는 SD카드가 없어서. 요즘에는 사실 SD카드도 잘 안 보이죠. 일단은 SD카드를 제가 한번 봐볼게요. SD카드 종류가 있는데, SD카드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은 뭐 SD카드가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뭐 SD카드라 그러면은 Secure Digital Card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잘 아는 게 이제 샌디스크 제품들 있고, 그 다음에 뭐 삼성 좀 유명하죠. 사실 국내 반도체가 사실 거의 세계 최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모리 쪽, 비메모리 쪽은 아니에요. 비메모리 쪽 예를 들어서 어떤 CPU, MCU, AP 뭐 이런 것들 종류는 우리나라가 이제 1위는 아니지만,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의 그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의 메모리 쪽을 다 전 세계를 커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SD카드에서는 이제 Secure Digital Card라는 약자인데, 요게 유명한 회사로 이제 샌디스크가 있고, 이제 요즘에는 삼성 것도 굉장히 많죠. 삼성 것도 많고요. 요런 이제 SD카드 뭐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네요. 인터페이스에 따른 분류인데 옛날에 이제 보시던 게 좀 컸던,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부르는 SD카드 메뉴에 있는 거죠. 2기가, 4기가 막 이랬던 것 같아요. 8기가까지 나 있었나?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미니 SD카드가 있는데, 요거 이제 잠깐 시대를 거치다가 마이크로 SD가 또 바로 나왔어요. 아무래도 작으면 작을수록 이것저것 이제 소형화되는 그 포터블 들고 다니는 어떤 디지털 카메라라던가 뭐 스마트폰 이런 쪽에다 이제 넣다 보니까 마이크로 SD가 이제, 이 미니 SD는 사실상 거의 안 쓰고 마이크로 SD로 다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현재는 마이크로 SD가 일반 SD보다 더 많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그런 종류가 있고 통신은 다 호환입니다. SD, 미니 SD, 마이크로 SD 다 통신 방식은 호환된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 SD 카드 읽고 쓰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도 나오나? 한번 봐볼게요. 여긴 안 나오네요. SD 카드 읽고 쓰는 방식이 이제 한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SDIO인가? 뭐이 SD 카드를 읽는 전용 방식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쓸 SPI 방식. 이런 이제 SPI 통신을 지원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실상 SPI 방식을 제일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반적인 어떤 기존에 쓰던 방식이기도 하고 사용하기 쉽다 보니까 그런 방식을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여러 종류가 많이 나오는데 요거 하나 정도는 알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이제 디지털 카메라나 블랙박스, 그다음에 기타 영상 장치에 SD 카드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이 SD 카드 이 반도체를 만드는 방식이 있는데 요거 이제 사실 소비자들한테는 여기까지는 잘 많이 안 알려주거든요. 요 방식이 있는데 SLC 방식, MLC 방식, TLC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요세 가지 있는데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좀더 고급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LC 방식은 이제 옛날에 뭐 4기가, 2기가, 뭐 8기가까지 썼는지 모르겠는데 8기가까지도 SLC 방식을 썼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한개 소자가 1비트 가지고 수명이 10만 회. 속도는 뭐 50K에서 100K, 사이클당, 사이클이 이제 일종의 클럭인데, 뭐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MLC 방식. 현재는 사실 일반적인 SD 카드는 다요 MLC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요게 이제 SLC 방식은 크기도 커지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가가 되게 높거든요. 비싸지는데, MLC 방식으로 가면서 단가가 이제 두배 싸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기가, 4기가에 뭐 5천원 하던 것들이 예를 들면, MLC 방식으로 만들게 되면 그게 이제 8기가, 16기가에 같은 가격으로도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한 개의 소자에 2비트를 가진다는 거. 아무래도 크기는 똑같은데 더 많은 용량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수명은 최고 1만 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SLC 방식은 10만 회고 MLC 방식은 수명이 1만 회예요. 10배 줄어들어요. 이게 어디서 지금 이게 핵심이 되냐면 일반적으로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녹화를 하잖아요. 이게 읽고 쓰는 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SLC 방식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수명이 유지되기 때문에 안 망가지는데, 블랙박스의 메모리가 수명이 되게 짧아요. 뭐, 빠르면은 MLC 방식 쓰게 되면은 2, 3개월, 택시 회사 같은 경우에는 2, 3개월이면은 SD 카드가 망가지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사고 났는데 SD 카드 망가진지도 모르고, 녹화된 거 보려고 그러면 영상이 안 나오죠.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SLC 방식 자체를 구할 수가 없는 게 문제죠. 쉽게 구할 수가 없는 게 단가가 너무 비싸서 사실 거의 사실상 단종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MLC 방식이 현재 많이 쓰인다는 거고 수명이 1만 회밖에 안 되는 거. 그다음에 TLC 방식. 이게 수명이 1000회. 이건 뭐 사실상 못 쓰는 거죠, 거의. 그냥 일반적인 어떤 가격은 굉장히 싸겠죠. 뭐 가격은 쌀 텐데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거의 못 쓰고 아직은 좀더 기술 개발이 필요한 그런 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 제가 듣기로는 뭔가 이제 다른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저장매체 분야 쪽에서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든가 블랙박스 물론 이런 영상장치 쪽에서 SD 카드 이슈가 꽤 있어요. 꽤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새로운 기술들. 뭐, 그거는 좀 기다려봐야 알 텐데, 요거는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이제 어떤 영상장치 저장 전용 SD 카드도 따로 만들어서 나오더라고요. 어떤 내부적인 이제 뭔가 개선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좀더 이제 길게 수명도 보장하고,
혹시나 그게 이제 1년인가 2년인가 하여튼 망가지면은 그냥 무상 교체해준대요. 메모리 카드를. 근데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뭐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메모리 카드 자세히 보시면은 뭐 울트라 붙는 거 있고 뭐 클래스 10부터 뭐 이것저것 XC 1, 2, 3뭐 이런 얘기들 붙잖아요. 그게 다 속도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지금 스피드 클래스가 있잖아요. UHS 스피드 클래스가 UHS 2, UHS 1 밑으로 갈수록 지금 속도가 느린 거죠. 클래스 2, 사실상 클래스 2 거의 안 나오죠, 요즘엔. 클래스 4, 클래스 6, 클래스 10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클래스 10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요 정도 클래스 10을 써야 어떤 영상 장치 저장이라던가 뭐 기본적인 동작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클래스 10까지는 써야. 가격도 이제 아마 가장 보편적이어서 이게 이제 가장 무난한 것 같고요. 요거보다 빠른 게 지금 UHS 2 있는데 제가 가진 거는 XC1이라고 나오는데 그거는 뭐 잘은 모르겠네요. 그 외에 이제 뭐 비디오 스피드 클래스로 V30, V60, V90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제가 V 시리즈는 아직 본 적이 없네요. 뭐 간단한 이런 속도들 나오고요. 클래스 10 정도 쓰시면 사실 지금 저희가 FHD 방식 많이 쓰잖아요. UHD급 TV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 정도는 좀 힘들어도 FHD까지는 거의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클래스 10 정도면. 뭐 일단 SD 카드가 이렇다는 거, 여기까지만 일단은 SD 카드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할 거는 아두이노를 SD 카드에 연결할 거니까요. SD 카드 이미지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있네요. 뭐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듈이랑 비슷한데 종류는 되게 다양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이런 방식도 있고 저런 방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아두이노에서는 SPI 통신 그거 베이스로 쓴다는 거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SPI 통신은 제가 이전에도 아두이노의 통신에 대해서 좀몇번 설명드렸는데 아두이노가 가지고 있는 통신이 세 가지가 있죠. UART 통신, I2C 통신, SPI 통신이 있는데 속도는 SPI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I2C 빠르고 그 다음에 UART가 제일 느린 이런 속도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떤 LCD, 그래픽 LCD라던가 SD 카드 이런 거는 SPI 방식 가장 빠른 속도에 SPI 방식을 많이 쓰고 I2C 같은 거는 센서 데이터 받아올 때 지금까지 센서 종류들 많이 했잖아요. 그런 센서들 I2C로 해서 데이터 받아오는 그런 종류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연결은 SPI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선이 전원 빼고 4개의 선이 필요하거든요. MOSI 핀, SCK 핀, MISO 핀, 그 다음에 CS 핀, 그 다음에 이제 그라운드 전원 필요한 건데, 요게 각각의 기능들이 있어요. 각각의 SPI 기능들이 있는데, 요 SPI 통신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통신이라서, 뭐 제가 이제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이제 고급 강좌 가면 좀 자세히 다루게 되면 그때쯤 제가 한번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은 사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연결하는 대로 연결하면 돼요. 연결하면 되고요. 이 SPI 통신이 지금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림 보는 것 같이 요 지금 SPI 마스터가 아두이노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SPI 슬레이브가 여러 개 있는데 요런 거를 각각의 센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마이크로 SD 하나지만 이거 말고 뭐 SPI 통신하는 LCD를 여기다 TFT LCD도 붙일 수가 있고 근데 여러 개가 이제 같은 통신 라인을 쓰다 보니까 이 시간에는 SD카를 쓰고 다음 시간에는 TFT LCD를 쓰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분배를 해줘야 되거든요. 시간 스케줄링이 필요한데 그런 거는 이제 뭐 굉장히 난이도 있는 코딩이기도 하고 사실 우리가 이제 윈도우나 리눅스나 뭐 이런 OS를 쓰잖아요. 지금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8비트 MCU이기 때문에 인베디드 시스템으로 저희가 코딩해서 쓰는 건데 이 OS가 해주는 핵심적인 역할이 지금 이런 스케줄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 분배를 해서
어떤 이때는 SD 카드 쓰고 이때는 뭐 TFT LCD 쓰고 요런 차이만 좀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OS가 만약 있으면 이런 스케줄링을 이제 신경 안 써도 되고 스레드라고 아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스레드로 돌리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저희가 하는 인베디드 시스템에서는 이거 굉장히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거의 핵심이에요. 이런 스케줄링하고 이런 게좀 까다로워서. 근데 뭐 8비트 MCU 같은 경우에 많이 다뤄봤자 뭐 그렇게 많은 걸 한꺼번에 다루진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일단은 연결을 보시면 지금 아두이노의 13번, 12번, 11번 핀, 그 다음에 4번 핀, 4번 핀이 CS, SS, CS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전원 5V 연결하고 이게 이제 SPI 통신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두이노랑 SPI 핀을 뽑는 그 통신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MOSA, MISO, SCK, CS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요거를 사실상 아두이노에 방금 그거 한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빼서 이렇게 연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런 쉴드 모드를 사시면 다 그게 패턴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위에서 연결. 지금 저는 마이크로 SD를 쓸 거거든요. 마이크로 SD를 16기가짜리인데 요걸 꼽아볼게요. 아마 일반적으로 그 아두이노에서 인식할 수 있는 SD 카드의 용량은 4기가까지 되는지 모르겠어요. 4기가까지 되는지 모르겠는데 8기가부터 32기가까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64기가는 제가 알기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그 PET 시스템에서는 64기가는 아마 안 돼. 좀 특별한 게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안 해봤어요. 근데 혹시나 이제 64기가도 요즘에 많이 나오니까 128기가도 나오죠. 아두이노 이제 하신다고 했는데 SD카드 이제 용량 좀큰거 사보겠다고 좀 비싼 거 이제 64기가 사서 꼈는데 안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가능하면 8기가, 16기가, 32기가 요 정도로 해서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것저것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결은 뭐 쉴드 모드 같은 경우에 일단은 뭐 제가 쉴드로 쓸게요. 아무래도 연결하기 편하니까요. 뭐 요거랑 연결하는 구조는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동작 방식도 똑같으니까요. 뭐 크게 어려울 건 없고 그냥 이런 식으로 끼워주면 되고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하죠. 요 SD 카드 쉴드는 굉장히 유명한 쉴드예요. 아이트레이드인가 뭐. SD 카드 실드. 제가 한번 찾아보면, SD 카드 실드 종류는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제가 쓴게 아이트레이드인가? 이 이름이 있는데, SD, HILD. 3.0. 아, 이거네요. 아, 이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3.3V, 5V DC라고 돼 있는데, 요 SD카드 보면은, 옵션, 요게 있어요. 옵션 스위치거든요. 요게 3.3V, 5V 나눠져 있거든요. 일단은 5V로 해서,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는 아두이노 연결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아, 이게 인터페이스가 UART도 되는구나. 일단 저희는 SPI 통신을 쓰는 겁니다. SPI 통신을 쓰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똑같이 생겼죠. 뭐, 스위치 있고, 아, 여기, 호환성이 나오네요. 아두이노 우노. 저희 아두이노 우노죠. Don't care, SPI 점퍼, Don't care, Leonardo disconnected. 뭐 여러 가지 나오네요. 요거 보고 잘 설정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점퍼가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같은 경우에 3.3V 라인 써야 되네요. 뭐 이제 각각의 종류들의 여러 가지 아두이노 호환 보드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다 사용할 수 있게 요거 이제 옵션 저항을 좀 해놓은 것 같아요. 지금 밑에 보면은 회로도랑 데이터 시트도 있는데 한번 봐볼게요. 간단하게 보죠. 뭐 회로도 정도는 이제 앞으로 고급 강좌 가면 회로도도 한번 좀 깊숙하게 들어갈 텐데 뭐 일단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 좀 보기 힘들게 돼 있긴 한데 SPI 지금 MISO, SCLK, 그다음에 MOSI 요거 이렇게 이제 세개 핀. 요게 이제 SPI 통신 핀이거든요. 이렇게 쓴다는 거. 그다음에 마이크로 SD나 SD 카드는 3.3볼트 전원 동작이에요. 근데 아두이노는 5볼트 전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레벨 스위칭 서킷이라고 있거든요. 요거를 5볼트를 3.3볼트로 변경해서 통신이랑 이제 SD 카드에 어떤 5볼트가 입력이 돼서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회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버퍼 회로인데 이거는 뭐 딱히 크게 문제될 건 없으니까요. 만들어진 쉴드를 사용하시면 문제될 건 없습니다. 일단은 뭐 요렇다는 거, 요렇다는 거죠. 뭐 크게 문제가 없죠. 아두이노 우노는 그냥 여기 보시면은 스위치 요거 그냥 5볼트에 맞추시면 되고요. 3.3볼트가 아니라 5볼트에 맞추시면 되고 그냥 갖다 꽂으시면 돼요. 우노는 별거 없습니다. SD카에 꽂아주시고요. 이렇게 하면은 사실상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아두이노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아, 심지어 이 SD카드는 기본 그게 아마 있을 거예요. 기본 예제로 아마 있는 것 같아요. 파일 보시면 예제 누르시면 아 이게 내가 설치한 건가? 아 이게 설치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라이브러리 한번 봐볼게요. SD 카드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두이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건가? 일단 설치가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설치한 건지 설치가 처음부터 된 건지는 알 수가 없네요. 하여튼 뭐제 생각엔 요겁니다. 요거 아마 근데 자동으로 설치돼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기본 라이브러리네요. SD 라이브러리. 지금 SD 카드 쓰려면 여기 있는 거그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SD 클래스들이 있거든요. 오픈, 리무브, DIR, 뭐 비긴, 그다음에 에이블, 클로즈, 플래시, 피크 포지션, 뭐 여러 가지 사이즈, 리드, 뭐 라이트 다 있는데 요거를 좀 보셔야 돼요. 요거 좀 보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리드, 라이트 제일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사이즈 쓰고 그다음에 이 포지션이라는 게 사실 좀 핵심이에요. 요렇게까지만 하면은 아마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포지션에까지는 다루진 않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이제 SD카드를 좀 응용해서 쓰시려면 요 포지션이 왜 중요한지 아마 꼭 필요하실 텐데 요거는 나중에 검색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아마 제가 나중에 고급 강좌 가서 쓰게 되면 요거를 아마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일단은 그런 게 있다는 거. 제 생각에는 이거 기본 라이브러리니까 예제 보시면은 쭉 내리시면 지금 여기 지금 화면 안 보이는데 제가 한번 보이게 지금 쭉 내리 여기 SD라고 있잖아요. 요 카드 인포를 한번 제가 예제를 불러올게요. 다 이런 식으로 불러오면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SD카드 테스트 하는 거거든요. 뭐 블라블라블라. 여기 핵심 나오죠? 핵심 서킷. MOSI. 이 MOSI, MISO가 왜 중요하냐면 마스터 아웃 슬레이브 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터에서는 출력이고 슬레이브에서는 입력이 되는 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MOSI 핀이랑 MOSI 핀이랑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UART 같은 경우에는 RSTX가 있으면 마스터에 RSTX가 있으면 슬레이브에 RSTX가 있죠. 이걸 RX에 TX로, TX에 RX로 해서 크로스로 연결해 주셔야 됐잖아요. 근데 이게 헷갈릴 수가 있다고요.
헷갈릴 수가 있어가지고 MOSI, MIS 이런 식으로 만약 마스터 인, 마스터 아웃, 슬레이브 인, 슬레이브 아웃 이런 식으로 불러주게 되면 MOSI 핀이랑 MOSI 핀이랑 통신 연결을 하면 되고 MISO, MISO 통신 연결하면 돼요. 헷갈리질 않죠. 클럭은 이제 기준되는 통신하기 데이터 그 시리얼 통신하기 위한 기준되는 핀이고요. 이제 핀이 바뀔 수 있는 게요 핀이에요.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고정이 돼 있고 요핀 CS 핀이 있는데 요 CS 핀은 지금은 SD 카드 하나만 쓰잖아요. 근데 SD 카드를 여러 개 쓴다거나 아니면은 TFT LCD를 SPI 통신으로 동시에 같이 써야 된다거나 그럴 때는 요 CS 핀이 뭐 SD 카드는 4번 핀, TFT LCD는 3번 핀 이런 식으로 필요할 때만 어떤 거를 이제 이네이블 시켜서 통신을 잠깐 SD 카드 한번 했다가 TFT LCD 했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쓰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 그 다음에 SD 카드를 쓰려면 요 이제 라이브러리, 요두 개의 SPI 통신 라이브러리랑 SD 카드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아두이노가 좋은 게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클래스를 불러오는 부분이죠. 이런 식으로 불러오고, 이게 이제 SD카드 지금 저희는, 칩 셀렉트를 4번 핀을 이용해서 할 거고, 통신 속도는 9600. 뭐 저희 항상 쓰던 거니까. 이니셜라이즈 하고, 그 다음에 카드 초기화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잘 됐으면 패스, 안 됐으면 뭔가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카드 타입 체크하는 부분. 요런 게 이제 기본적인 사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카드 타입을 받아와서 고게 1, 이 카드 타입 1이면 요런 식으로 카드 타입이 요게 날라오면 SD1, SD2, SDHC, SD 카드에도 종류가 있거든요. SD 1, 2, 그 다음에 1, 2가 또 따로 있는지 몰랐는데 SD 1, 2가 있나 봐요.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쓰는 건 SDHC 많이 쓰죠. 요거 다음 버전이 또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고 언론도 있네요. 그런 식으로 있고 이게 중요한 게 PET 시스템에 대해요. 사실 어떤 파일을 읽고 쓰는 데는 파일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파일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 파일 시스템이 뭐냐면 사실 윈도우가 가장 먼저 도스 때부터 쓰던 게이 PET 시스템이에요. 이 PET 16, PET 32라고 하는데 이 파일 시스템이 굉장히 꼬랐다면 꼬랐죠. 사실 그 기존 리눅스를 좋아하시는 유저들은 PET 파일 시스템을 굉장히 욕해요. 물론 이제 사용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쉽고 간편한데 버그도 되게 많고 오류도 많고 그리고 파일이 잘 깨지고 그리고 그 어떤 메모리 카드의 용량을 100% 활용하지 못해요. 이거는 이제 자세히 이거를 이제 파일 시스템을 좀 파보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야심차게 내놓은 게 NTFSC, NFSC인가? 뭐였더라? 시스템 좀 이름도 기억 안 나네요. NFSC였나? NTFS. 요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어떤 서버용 그런 파일 시스템이었죠. 그런 파일 시스템이었는데 사실상 뭐 요즘에는 많이 쓰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많이 부족해요. 근데 이제 리눅스에서는 요걸 많이 썼어요. EXT2. 요게 이제 세컨드 익스텐드 파일 시스템인데 확실히 잘 만들긴 했어요. 2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지금 4까지 나와 있거든요. 4까지 나와 있는데 4는 안정성도 굉장히 뛰어나고 호환성부터 해서 뭐 전반적인 면에서 되게 잘 나온 파일 시스템이라고 말이 있어요. 말이 있는데 요거는 뭐 자세한 거는 제가 파일 시스템 전문은 아니라서 그냥 대략적인 요렇다는 거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블랙박스에서도 PET 파일 시스템을 많이 쓰는데 어쩔 수 없죠. 윈도우 사용하는 유저들이 국내에 워낙 많으니까 그 PET 파일 시스템이 잘 깨져요. SD 카드를 오랫동안 읽고 쓰기도 하고 중간에 SD 카드를 뭐 그냥 강제로 전원 들어간 상태로 빼버린다거나 이러면 파일 시스템이 잘 깨지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영상이 망가진다거나 SD 카드 망가진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뭐 이제 그거를 좀
없애기 위해서 좀 자체 어떤 파일 시스템을 쓰시는 회사들도 있고, 아니면 이런 이제 리눅스 파일 시스템으로 좀더 이제 안정성을 가져가시는 회사들도 있고요. 뭐 그런 게 있다는 점 그냥 참고로 알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알아내느냐? 이렇게 쓰시면 되네요. volume.init 카드라고 치면 요 파일 시스템 체크가 되나 봐요. 그 다음에 volume.path type 요거를 싯짐수로 출력도 할수 있고요. 뭐 블라블라블라 여러 가지 지금 함수들이 다 나오는데 이거를 예제를 실행해 보고서 어떤 기능이다를 이제 확인을 하고 나중에 내가 이제 이 기능을 쓸때 이렇게 써야겠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이상도 필요 없습니다. 이미 쓴 거를 저희는 그냥 그저 가져다가 어떻게 쓰는지만 알면 되기 때문에요. 일단은 포트를 한번 볼게요. 아두이노는 잘 잡혀 있고요. 아두이노 우노 돼 있고요. 노래 한곡 듣고 한번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서 저작권 없는 팝송으로 한번 부금을 한번 들으면서 가봅시다. 자, 이제 업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행되고 있죠? 혹시나 뭐 라이브러리 문제 있으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기본 라이브러리인 것 같거든요. 라이브러리 혹시 문제 있으면 라이브러리는 아까 라이브러리 관리자에서 SD 카드 라이브러리를 깔아주시면 돼요. 그럼 아마 사용은 문제 없으실 거예요. 일단 업로드 완료됐거든요. 일단은 업로드 완료됐는데 지금 제가 이제 아두이노 외부로는 딱히 뭔가 장치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시리얼 통신으로 한번 어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문제는 없는 것 같네요. 지금 기본적으로 파일이 하나 들어가 있네요. 다이얼로그 파일이. 파일 시스템 카드 타입은 SDHC로 되어 있고요. SDHC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PET32 파일 시스템이고요. 볼륨 사이즈 있고 바이트로. 이게 제가 지금 16기가였는데 뭐 볼륨 사이즈는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죠. 뭐 일단은 SD 카드 라이브러리로 읽었을 때 이렇다고 하니까요. 지금 26기가 나오는 건가? 난 16기가로 읽었는데. 원래는 전원 들어갔을 때 이렇게 SD 카드 막 빼면 망가져요. 16GB라고 나오거든요. 저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네. 일단은 뭐 이렇다는 거 이제 기본적으로 됐고요. 요거는 사실 요 기능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시리얼 모니터 키면 그냥 그 지금 현재 SD 카드의 종류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SD 카드 그냥 강제로 뺐다 켰더니 인식이 안 되네요. 이거 이럴 때는 전원을 한번 뺐다 켜주시면 되겠죠. 포트가 인식이 됐고 다시 한번 시리얼 통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SD 카드는 전원 들어갔을 때 강제로 뺐다 끼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원래 그런 거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 좀 조용한 노래가 있나? Seeing is believing, but is it truth? 일단은 그럼 다른 예제를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로고가 있네요. 데이터 로고. 요거는 아마 제가 보기엔 많이 쓰실 것 같아요. 데이터 로고는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이게 데이터 로고는 뭐 여러 가지로 쓰실 수 있죠. 노래 아예 꺼야겠다. 어떤 종류로 쓰실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GPS 로고 뭐 인터넷으로 구매하면 지금 얼마 정도 하냐? GPS 로고. 아, 네이버에서 찾는 게 가격 검색하기엔 빠르겠죠? 이야, 9만 원. 9만 원 하거든요? 9만 원 하는데 지금 저희가 SD 카드 실드 아두이노 보통 만원 정도 하잖아요.
마이크로 SD 카드 쉴드. 지금 제일 낮은 가격 수으로 검색하면 지금 요거 3,300원이거든요. 요 3,300원인데 요 3,300원짜리 사면 아두이노 만 원이라고 치고 3,300원이라고 치고 그다음에 GPS 모듈 낮은 가격 순 GPS 모듈 구매하실 때는 안테나랑 일체형이 좋습니다. 괜히 또 가격 굉장히 저렴한데 이런 거 그냥 안테나예요. GPS 모듈이 아니라 아마 GPS 모듈은 만원 정도는 할 거예요, 최소. 삼성 서프 요 8,000원 정도 하네요. 요 지금 안테나 일체형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요런 거 구매하셔도 되고 아두이노 전용이 있을 텐데 요런 거죠, 요런 거. 2만 500원. 그렇게 좀 비쌀 수도 있긴 한데 뭐 적당한 것 같아요, 2만 원 정도면. 그러면은 사실상 저희가 지금 그 상영품이 9만 원 정도 하잖아요. 상영품 9만 원 정도 하는데 아두이노 지금 인터넷으로 사면은 싸게 사면 5천 원 가능하거든요. 5천 원에 SD 카드 실드 3,300원에 그다음에 GPS 모듈 2만 500원 하면은 3만 원 택배비까지 해서 한 3만 원 돈으로 GPS 로고 만드실 수 있어요. 아, 진짜 간편합니다. 진짜 세상. 이 GPS 로고는 말 그대로 그냥 데이터를 그 SD 카드에 그냥 계속 저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장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시리얼 돼 있고 그다음에 앞부분은 아까 보셨던 거랑 똑같죠. 요 부분이 어느 정도 핵심일 것 같아요. 처음에 SD 카드를 초기화 해주는 부분, 요 부분 SD 빅인이죠. SD 빅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 스트링을 저장을 할 건데, 요거 지금 SD 카드 데이터 로고인데, 이게 어떤 데이터 로고라면, 요 아두이노의 아날로그 핀으로 입력되는 센서 값을 데이터로 해가지고 저장을 하는 거 같거든요. 그런 식인 거 같고. 그 다음 또 핵심 나오네요, 여기. 여기 핵심이거든요. SD 카드를 지금 저희가 빅인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이게 제대로 열렸으면 에러가 안 났겠죠. 에러가 안 났으면 이런 식으로 뜰 거고, 제대로 안 읽혔으면 이런 식으로 뜰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일로 SD 카드를 오픈해 줘야 되는데, 지금 다이얼로그 텍스트 있잖아요. 요거를 매드 GPS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아, 이게 하나 더 중요한 게, 패트파이 시스템에 단점이 있는데, 윈도우 아마 되게 옛날 버전 3.1이라던가 윈도우 XP 전에, 윈도우 몇이었더라? 윈도우 97인가? 뭐 하여튼 되게 옛날의 윈도우는 이 이름을, 파일 이름을 8자 이상인가 쓰면 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뭐 그냥 물결 표시로 나와요. 이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게 이제 파일 시스템이랑 연관되면서 좀 문제가 발생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요 가능하면 한글이나 뭐 이런 거 파일 이름으로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영문이나 숫자로 쓰는데 그것도 가능하면 8자 이내 길게 쓰시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진 거를 쓰긴 하지만 이게 안정화가 안돼 있을 거예요. 제가 아마 몇번 하면서 이런 게좀 불안정하다는 걸 느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가능하면은, 8자 이내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마 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파일 라이트라는 걸 써주면, 요, 파일이 생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데이터 파일을, 지금, 요게 핵심이 되겠네요. SD 카드에, 요 데이터 스트링이라는 거를 SD 카드에 지금 데이터를 쓰기를 하는 동작이거든요. 요 데이터 스트링은 요 데이터 센서 값이죠. 센서 값을 요 SD 카드에다가 계속 쓰는 동작입니다. 그리고 SD 카드를 닫아주는 부분. SD 카드를 오픈을 했으면 반드시 클로즈를 해야 되겠죠.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클로즈를 안 하면은 딴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는데 하나만 쓸 때는 아마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여러 개 쓰면은 문제가 될것 같아요. 오픈된 상태로, SD카드 오픈된 상태로 다른 TFT LCD를 쓴다던가 이런 문제가 될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시리얼 통신으로 어떤 문자가 찍혔는지도 알려줄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SD 카드에 쓰는 거고, 요거는 시리얼 통신으로 똑같은 걸 찍어 찍어주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모든 GPS가 문제가 있다고 대문자 소문자 인식을 하나? 뭐 일단은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로그는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요거 한번 업로드 해볼게요. 센서 데이터는 아마 좀 아무거나 들어가 있겠죠. 제가 지금 따로 연결해 놓은 건 없으니까요. 연결해 놓은 건 없기 때문에 아마 아무거나 들어갈 텐데, 뭐 그건 이제 쓰레기 데이터겠지만, 어쨌든 뭐가 찍히는 건볼수 있으니까요. 뭐 그것만 참고하면 될것 같고요. 이게 SD 카드나 TFT LCD 라이브러리가 용량이 굉장히 커요. 용량이 굉장히 커서 다른 거랑 여러 개 겹쳐가지고 하실 때는 이 아두이노 용량도 어느 정도 감안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되니까 참조하셔야 될것 같고요. 지금 데이터들 막 나오죠. 센서 데이터인데 지금 뭐 사실 연결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쓰레기값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지금 요게 지금 SD 카드에 지금 계속 저장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거까지만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확인을 하고 그 외에도 지금 SD 카드 예제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요거는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여러 개 한번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덤프 파일, 파일, 뭐 리스트 파일, 그다음에 리드 라이트. 아, 요거 좀 중요해 보이긴 하는데 리드 라이트 중요해 보이긴 하는데. 데이터 로그 일단 끄고 요거까지만 하고 제가 지금 센서 데이터 파일로 저장된 거 확인을 해볼게요. 또 데이터 리드 앞부분은 똑같네요. 앞부분 똑같고 그 다음 여기 빅인도 똑같죠. 4번 핀에 SD 카드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똑같죠. 요건 텍스트라는 파일을 여네요. 그 다음에 핵심은 요거 소스 코드를 좀 보시고 SD 카드에 쓰게 하는 거랑 SD 카드에서 읽어오는 거 요거 두 가지를 이 예제를 통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요거는 일단 라이딩 동작, 쓰기 동작이죠. 테스트 1, 2, 3를 SD 카드에 쓰고 닫았고 그 다음에 다시 오픈한 다음에 요거를 읽어오는 동작인데 요게 핵심이겠죠? 파일에 able read 이런 식으로 땡인데. 아, 이게 애매하네요. 이게 이제 파일 이름이 어떤 하나일 때는 이거 그냥 읽고 쓰고 되잖아요. 근데 그 파일에 지금 몇 번째 줄을 어떻게 읽고 올 것이냐. 그거를 하는 방법은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포지션 있죠. 그 포지션을 좀 컨트롤을 해주셔야 돼요. 그 포지션을 컨트롤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약간 고급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쉬운 건 아니고요. 인터넷에 있긴 한데 잘 만든 건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잘 만든 건 없고 제가 이제 고급 과정에서 어떤 파일에 어떤 특정 라인을 읽고 쓰는 그런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파일을 다 썼을 때 오버라이팅 하는 거, 뭐 용량 체크하는 거, 뭐 이런 거는 이제 고급 과정에서 좀 진행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을 쓰기도 하고 읽을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게 있고요. 지금 센서 데이터가 SD 카드에 아마 잘 쓰여졌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아두이노를 빼고 SD 카드를 제거를 한 다음에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SD를 바로 꽂으실 수 있을 텐데 아마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 SD 카드 확장 그런 소켓도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이렇게 꽂아서 PC랑 쉽게 연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연결을 하면 제가 파일로를 한번 봐볼게요. 일단 SD 카드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SD 카드에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지금 다이얼로그는 제가 이전에 한번 테스트했을 때 생성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드 GPS라고 있죠. 전부 다 대문자로 작성되네요. 수정 날짜는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수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2000년 1월 1일로 돼 있는데. 이게 강제 수정이 되는지 모르겠고요. 이거 파일을 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보이시죠? 센서 데이터가 그냥 데이터 로그로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GPS 데이터를 그대로 그냥 SD 카드에 이렇게 다 적어주시면 돼요. GPS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C 코마로 이용해서 이렇게 파싱 할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한 번에 다뤄볼 텐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점. 간단하죠? 데이터 로그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중에서 뭐막 9만 원, 10만 원에 팔리는데 저희는 단돈 3만 원에 3만 원 플러스 인건비.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코딩을 하셔야 되니까 스터디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어디 여행 가실 때도 GPS랑 달아가지고 배터리 이제 같이 추가를 해서 그냥 가방에다 이렇게 이쁘게 이제 좀 이렇게 기부해 가지고 잘 싸서 덜어놓고 여행 내내 이제 돌아다니시다가 요건 집에 와 가지고 이제 이 GPS 로고 구글 맵이나 이런 걸로 같이 하시면 맵에 이제 내가 여행 다니면서 돌아다녔던 지역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다 데이터 로그로 저장돼 있으니까 그런 거 이제 불러다가 쓰면은 여러 가지로 좋은 데이터로 쓸수 있겠죠. 굉장히 많이 저장됐네요. 사실상 뭐 텍스트로 뭐 10기가 넘어가면 뭐 거의 무제한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아, 근데 핵심이 하나 또 있어요. 이 PET32 파일 시스템에서 파일 하나에 저장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이 4기가일 거예요. 이거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예전에 한번 찾았던 것 같은데 32 파일 크기 제한이라고 있거든요. 파일 크기 제한이라고 있습니다. 이 지금 파일 크기 제한이라고 있는데 여기 있네요. 패트32 단일 파일 최대 용량이 4기가, 4기가 맞네요. 4기가니까 요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파일, 그러니까 GPS로 해서 여행 다니는데 텍스트 파일 막 1초에 한 번씩 저장이긴 한데 그것도 뭐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리죠. 제가 보기에는 여행 다니시면 1분에 한 번씩 저장해도 될것 같아요. 1분에 기껏해야 몇 걸음 안 가겠죠? 그런 식으로 저장을 하면 될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4기가가 만약 데이터가 파일 하나에 넘게 되면, 그거는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것도 아까 얘기한 포지션을 통해서 4기가 넘기 전에 다른 파일로 만들어주거나 하는 코딩을 짜야 됩니다. 어렵네요. 이거는 뭐 이제 고급 과정에서 다루기로 하고, 4기가 넘는 일은 거의 없을 테니까요.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50분을 했네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무상 도깨비님이 처음부터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끝까지 계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뭐, 이렇게 끝까지 계셔서, 뭐, 재미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한다고 SD카드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뭐,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고, 일단은 뭐 SD 카드는 이런 식으로 쓰신다는 거, 이게 핵심이 되겠고요. 아마 기본적인 응용이나 뭐 GPS 로고 뭐 이런 거는 제가 이제 고급 강좌 가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거 만들면은 뭐 아마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그 외에 이제 고급 강좌 가면서는 제가 이제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굉장히 핵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 혼자 만들 수도 있는데, 뭐, 가능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많은 분들이랑 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뭐, 이런 게 불편하다, 이러면 그거 한번 만들어 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꿈은 클수록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뭐, SD카드 읽고 쓰기, 뭐, 데이터 로그, 그다음에 예제, SD카드의 핵심은 SPI 통신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패드파일 시스템의 단점이라던가, 그다음에, 파일 용량의 하나의 최대 크기는 4기가라는 정도. 이 정도만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그 외에는 좀더 이제 다른 고급 기능에 많이 필요한 것들이니까 인터넷 자료나 뭐 다른 걸 찾아보면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와이파이가, 모듈이 잘안 끝나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좀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D카드는 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뭐 할지는 제가 좀더 센서 이제 몇개안 남았거든요. GPS 뭐 이런 거좀몇개안 남았는데 또 그거 이제 제가 마무리해가지고 중급 강좌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이번 달 안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